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세용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16과부터 30과까지 가르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16과를 공부합니다. 16과, 휴일에 무엇을 할 거예요? 16과 1강에서는 AV를 것이다를 배웁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AV고 싶다, AV고 싶어 하다를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3강에서는 V지만 하고 본문을 배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요. 자, 그럼 먼저 본문을 듣습니다. 이번 휴일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네, 팅팅 씨하고 같이 등산을 갈 거예요. 에릭 씨는요? 저도 휴일에 놀고 싶지만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요. 네, 세실 씨도 휴일 잘 보내요. 자, 여러분 잘 들었어요? 본문에서 에릭하고 세실이 이야기를 했어요. 에릭이 말해요. 이번 휴일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세실이 대답했어요. 네, 팅팅 씨하고 같이 등산을 갈 거예요. 자, 오늘은 이 갈 거예요, 을 거예요를 배워요. 자, 먼저 여러분은 1강부터 15과까지 공부했어요. 맞아요?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그럼 선생님이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뭐 해요? 텔레비전을 봐요? 컴퓨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해요? 한국어를 공부해요. 자, 여러분, 왜 해요를 썼어요? 맞아요. 이 단어, 지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해요 이렇게 썼어요. 자, 다음 질문. 어제 무엇을 했어요? 여러분, 어제 무엇을 했어요? 어제 친구하고 커피를 마셨어요? 밥을 먹었어요? 선생님은 어제 친구하고 같이 영화를 봤어요. 친구하고 같이 영화를 봤어요. 어? 여러분, 왜 봤어요? 여기 at, at, yet을 썼어요. 왜요? 맞아요. 여기 어제가 있어요. 오늘 질문은 내일은 무엇을 해요? 예요. 내일은 무엇을 할 거예요? 아,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내일이 있어요. 지금이 아니에요. 오늘도 아니에요. 어제도 아니에요. 내일이에요. 그래서 할 거예요를 써요. 자, 저는 내일 옷을 살 거예요. 아, 살 거예요. 왜 거예요를 썼어요? 내일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이 정리할게요. 지금, 오늘. 이 단어는 현재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장 뒤에 어떻게 써요? 맞아요. 아, 어, 여요 이렇게 써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어제,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과거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썼어요? at, at 였어요. 이렇게 썼어요. 맞아요? 오늘은 어떤 단어? 있다가 내일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미래를 말해요. 오늘은 이 미래를 공부해요. 자, 그래서 이 미래는 뒤에 을 거예요를 써요. 자, 그럼 문장을 봐요. 주말에 무엇을 할 거예요? 아, 여러분은 주말을 봤어요. 할 거예요를 봤어요. 그럼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맞아요. 미래예요. 어떻게 알아요? 을 거예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 그래서 주말은 지금이 아니에요. 지난 주말이 아니에요. 다음 주말이에요. 자, 대답해요. 집에서 쉴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나는 집에서 쉴 거예요. 쉴 거예요. 이 사람 계획이 있어요. 자, 그럼 을 것이다를 어떻게 써요? 자, 먼저 먹다와 입다가 있어요. 자, 먹다, 입다. 뭐가 같아요? 맞아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어요. 그럼 AV 을 거예요. 그리고 AV 을 겁니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먹다 어떻게 써요? 먹을 거예요. 이렇게 써요. 자, 그다음 가다와 쉬다가 있어요. 가다와 쉬다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니을 거예요. 이렇게 써요. 자, 어떻게? 가다에서 다가 없어져요. 그 다음 여기에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갈 거예요. 자,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자, 만들다, 놀다.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받침이 있어요. 받침 뭐? 받침이 뭐예요? 받침이 리을이에요. 받침이 리을이에요. 그럼 리을 거예요. 이렇게 써요. 자, 볼게요. 만들다에서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플러스 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리을과 으가 맞나요? 이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배웠어요. 어떻게 돼요? 리을과 으가 맞나요? 그럼 이 리을이 리을 받침이 없어져요. 그리고 으도 없어져요. 그래서 으가 없어요. 리을 받침이 없어요. 자, 만드에서 이게 이렇게 가요. 만들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들 거예요. 놀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듣다, 걷다, 묻다. 여러분, 듣다, 걷다, 묻다는 자, 하얀색 하지만 노란색이에요. 그럼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해요. 자, 듣다, 걷다, 묻다. 받침이 디귿이에요. 자, 디귿 받침은 을 거예요를 써요. 자, 볼게요. 듣다 받침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디귿 받침이 을을 만나요. 그러면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들을 거예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선생님, 받침이 디귿이에요. 모두 리을로 변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닫다. 닫다는 받침이 디귿이에요. 하지만 다들 거예요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듣다, 걷다, 묻다를 외우세요. 외워야 해요. 외웁니다. 알았죠? 듣다, 걷다, 묻다. 알았어요? 중요해요. 자, 여러분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그럼 우리 지금 확인해요. 자, 먼저 살다. 살다 어떻게 해요? 살다. 저는 내년에 한국에서 어떻게 해요? 살을 거예요. 선생님, 받침이 있어요. 살을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왜? 받침 리을과 으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살 거예요. 자, 이게 맞아요. 그 다음 안따. 안따는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앉을 거예요. 자, 닫다. 닫다는 어떻게 해요? 어, 선생님, 받침 디귿. 받침이 디귿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했어요. 아, 여러분, 아니에요. 단어는, 디귿 단어는 닫다는 아니에요. 닫다는 어떻게 해? 그냥? 다들 거예요가 맞아요. 자, 그러면 이 걷다 이 단어는 어떻게 해요? 걷을 거예요? 아니죠. 이 걷다는 이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요. 그래서 걸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공부하다는 받침이 없어요. 공부할 거예요.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AV을 것이다는 언제?
미래. 그래서 내일, 이따가,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이 단어하고 같이 사용해요. 자, 여러분 잘 배웠어요? 그럼 우리 같이 연습해 봅시다. 네, 여러분 잘 배웠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같이 연습해 봐요. 자,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보기, 오후 시간이에요. 친구, 그리고 만나다가 있어요. 자, 이세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오후에 왜 에요? 시간이 있어요. 오후 시간. 그래서 에가 있어요. 친구를 where를이에요? 만나다. 이게 AV예요. 그래서 를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친구를 만날 거예요. 이 사람은 이따가 미래에 오후에 친구를 만날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 미래를 같이 써봐요. 자, 오늘 저녁 삼계탕. 삼계탕은 여러분 음식이에요, 음식. 그다음 먹다. 어떻게 해요? 오늘 저녁에 삼계탕을 먹을 거예요. 자, 시간에 삼계탕 받침이 있어요. 을 먹을 거예요. AV. 그래서 오늘 저녁 미래예요. 을 거예요를 썼어요. 자, 그다음 주말 케이크 만들다. 여러분 1번하고 같아요. 어떻게? 주말 시간에 케이크 받침이 없어요. 케이크를 자, 만들다 받침이 있어요. 만들을 거예요. 자, 와! 안 돼요, 여러분. 다시 공부하세요. 여기 받침이 리을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되죠? 주말에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맞아요. 자, 그다음 이따가 음악 듣다. 자, 이것은 이따가 음악을 들을 거예요. 선생님, 여기 왜 애가 없어요? 여러분, 이따가는 나온 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음악을 들을 거예요. 선생님, 이거 왜 들을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자, 안 돼요. 왜요? 을을 만났어요. 그럼 드는 변하죠. 자, 그다음 4번. 이게 맞아요. 자, 4번. 다음 달 제주도 가다. 이번에는 다음 달에 제주도에 갈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예요? 왜 에? 여러분, 이거 배웠어요. 장소 에 가다. 오다. 다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갈 거예요가 맞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이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몇 시에 잘 거예요? 9시? 진짜요? 10시? 새벽 1시? 자, 여러분 이 대답은 다 미래예요. 그래서 11시에 잘 거예요. 이렇게 써요. 왜요? 질문이 미래예요. 그래서 대답도 미래예요. 자, 방학에 뭘할 거예요? 방학에 뭘할 거예요? 여러분, 방학에 뭘할 거예요?
친구하고 같이 여행을 갈 거예요. 방학은 지금이에요? 아니에요. 지난주? 지난달? 아니에요. 방학은 미래일이에요. 자, 그 다음 내년에도 한국어를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도 한국어를 공부할 거예요? 네, 한국어를 공부할 거예요. 자, 왜 공부할 거예요? 내년이 있어요. 그래서 을 거예요를 썼어요. 자, 내일 누구를 만날 거예요? 내일 누구를 만날 거예요? 친구를 만날 거예요. 자, 왜 만날 거예요? 썼어요? 내일, 미래예요. 그래서 친구를 만날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자, 내일 무슨 계획이 있어요? 친구를 만날 거예요. 왜 만날 거예요? 내일이 있어요. 그 다음, 계획. 여러분, 계획이 뭐예요? 계획은 여러분이 친구하고 같이 약속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어요. 이거 나 해요. 꼭 해요. 진짜 해요. 계획이에요. 선생님 계획. 선생님은 이번 주말에 가족하고 같이 한강에 갈 거예요. 자, 선생님 가요, 안 가요? 맞아요. 주말에 가요. 아내하고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아이하고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한강에 가. 그래서 이 계획을 이렇게 써요. 그래서 내일 무슨 계획이 있어요? 친구를 만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여러분, 에릭과 세실 대화가 있어요. 에릭이 말했어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그럼 미래일이에요. 그래서 같이 등산을 갈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마지막, 명동에 쇼핑을 하러 갈 거예요. 어? 여기에 러가 있어요. 여러분, 으러 가다 배웠어요? 으러 가다, 으러 오다, 으러 다니다. 자, 쇼핑을 하러 가다. 을 거시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명동에 쇼핑을 하러 갈 거예요가 됐어요. 자, 여러분 그럼 내일 뭐 할 거예요? 친구를 만나러 갈 거예요. 자, 만나러 갈 거예요는 어떻게? 만나러 가다 하고 오늘 배운 문법을 거예요가 같이 썼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갈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그럼 주말 계획 만들기를 우리 같이 해봐요. 선생님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주말에 어디에 갈 거예요, 여러분? 주말에 어디에 갈 거예요? 선생님은 한강에 갈 거예요, 한강. 그 다음, 그럼 거기에 누구하고 같이 갈 거예요? 말해보세요, 여러분. 말하세요. 자, 말해보세요. 자, 누구하고 같이? 친구? 또, 거기에서 무엇을 할 거예요? 선생님은 한강에 가요. 한강에 자전거? 자전거를 탈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그럼 이 질문을 같이 문장으로 만들어요. 저는 이번 주말에, 선생님 어디? 한강, 한강에 가다, 어떻게 해요? 갈 거예요. 왜 갈 거예요? 이번 주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다. 받침이 없어요. 탈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친구하고 같이 밥을 먹다. 먹다는 받침이 있어요. 어떻게? 먹을 거예요.
이렇게 쓰죠.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미래에 AV을 거예요를 배웠어요. 자, AV을 것이다. AV을 거예요. AV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미래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1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강에서는 AV고 싶다 하고 AV고 싶어 하다를 공부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진이에요. 비빔밥이에요. 한국 음식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야채하고 계란이 있어요. 그리고 고추장을 넣어요. 같이 먹어요. 아,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 음식은 칼국수예요. 칼국수는 여러분 라면이 아니에요. 칼국수는 직접 요리했어요. 라면? 맛있어요? 칼국수는 진짜 진짜 정말 정말 아주 아주 맛있어요. 자, 그리고 이 음식은 불고기예요. 불고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었어요? 외국 학생들이 아주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왜요? 아, 이거 달아요. 그리고 맛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한국 음식을 말했어요. 그리고 그림을 여러분은 봤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해요? 여기 침하고 이거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요. 말해요. 자, 그럼 다음 그림을 볼게요. 여기는 경복궁이에요. 여기는 한국의 왕이 살았어요. 여기는 남산이에요. 여기에서 서울을 다 봐요. 밤에 가요? 오, 야경이 정말 예뻐요. 여기는 명동이에요. 명동에 사람이 많아요. 왜요? 쇼핑을 해요. 명동은 싸요. 그리고 여러분 화장품 좋아해요? 화장품이 아주 많아요. 자, 여기는 모두 서울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아, 직접 보다, 나 저거 보다, 아, 나 여기 보다, 여기 보고 싶다, 아, 여기 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오늘 배우는 고 싶다는 여러분이 지금 봤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해요, 말해요. 고 싶다를 써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한국 음식을 세 개 봤어요. 그리고 아, 나 이거 진짜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직접 보다 어디? 명동, 경복궁, 또 어디? 남산. 이야기 들었어요. 사진을 봤어요. 여러분은 지금 생각해요. 아, 서울에 가고 싶다. 또 직접 경복궁을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여러분 보다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생각을 이야기해요. 고 싶다를 써요. 자, 고 싶다는 어떻게 써요? 아주 쉬워요. 자, 먼저 AV에 고 싶다가 들어가요. 자, 먹고 싶다. 가다, 가고 싶다. 듣다, 듣고 싶다. 놀다, 놀고 싶다. 자, 여러분 1강에서 을, 것이다 배웠어요. 그때
어려웠어요. 왜? 받침이 디귿, 받침이 리을 달라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달라요. 하지만 고싶다는 다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공포 영화를 보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고 싶어요. 지 않아요? 지 않아요? 왜 있어요? 자, 지 않아요는 보고 싶다 하고 지 않다가 만났어요. 여러분, 지 않다 배웠어요? 여러분, 이거 배웠죠? 안 먹다. 뭐하고 같아요? 먹다에 이렇게 찍 하고 먹지 않아요. 먹지 않다. 안 먹다와 먹지 않다가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고 싶다 반대. 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써요. 자, 언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 질문해요. 여러분, 극장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요? 아, 아니요. 지금은 극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써요. 자, 여러분 지금 9시. 9시에 선생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케이크도 먹었어요. 그리고 커피도 마셨어요. 그런데 10시에 여러분 친구가 우리 같이 밥 먹자. 우리 같이 밥 먹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좋아. 같이 먹어요. 아니요, 여러분.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아, 지금은 안 돼요. 아니요, 지금은 밥을 먹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 그럼 잘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 연습해 봅시다. 자, 여러분 잘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 연습해 봅시다. 자, 이 남자 이름은 상민이에요. 상민 씨는 지금 케이크 그리고 먹다를 생각해요. 어떻게 말해요? 저는 케이크를 먹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슨 음식을 먹고 싶어요? 선생님은 지금 스파게티를 먹고 싶어요. 아, 스파게티. 자, 그다음 이 남자는 상우예요. 상우 씨가 피곤해요. 그래서 생각해요. 어떻게 말해요? 저는 잠을 자고 싶어요. 잠을 자고 싶어요. 자, 그다음 이 여자는 수지 씨예요. 수지 씨는 지금 생각해요. 수지 씨 아마 생일? 그래서 생각해요. 이거 뭐예요? 선물. 그래서 수지 씨가 말해요. 저는 선물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은 생일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요? 선생님은 생일에 휴대폰을 받고 싶어요. 휴대폰 너무 비싸요. 그래서 휴대폰을 받고 싶어요. 자, 저는 선물을 받고 싶어요. 자, 그다음 이 남자는 용철이에요. 용철 씨는 나는 싫어요. 어떻게 말해요? 저는 청소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세계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가고 싶어요? 선생님은 중국에 가고 싶어요. 왜요? 아, 선생님이 중국어를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미국에도 가고 싶어요. 선생님 동생이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베트남. 아, 선생님 베트남도 가고 싶어요. 선생님이 쌀국수를 정말 좋아해요.
베트남에 가요. 거기에서 쌀국수를 직접 먹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가고 싶어요? 말하세요. 우리 말해요. 말했어요? 자, 먼저 철민 씨 어떻게 말했어요? 저는 프랑스에 가고 싶어요. 아, 철민 씨는 프랑스. 영희 씨, 영희 씨는? 저는 미국에 가고 싶어요. 디즈니랜드를 구경하고 싶어요. 수지 씨는 제 친구는 카자흐스탄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카자흐스탄에 가고 싶어요. 아, 수지 씨는 친구가 카자흐스탄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가고 싶어요? 말하세요. 자, 이번에는 AV 고 싶어 하다예요.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여러분은 이야기했어요. 고 싶어요. 무엇을 먹고 싶어요? 무슨 음식을 먹고 싶어요? 어디에 가고 싶어요?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이야기해요. 하지만 고 싶어 하다는 선생님, 여러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어머니? 그래요.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는 무슨 음식을 먹고 싶어요? 안 돼요. 여러분 어머니는 무슨 음식을 먹고 싶어 해요? 왜? 아, 여러분과 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그래서 고 싶어 하다는 다른 사람을 써요. 자, AV 고 싶어 하다. 내용은 먹다, 먹고 싶어 하다, 가다, 가고 싶어 하다, 듣다, 듣고 싶어 하다, 놀다, 놀고 싶어 하다. 그래서 고 싶어 하다 뒤에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연습해봐요. 자, 준이치 씨가 말해요. 집에서 쉬고 싶어요. 아, 준이치 씨가 말해요. 집에서 쉬고 싶어요. 준이치는 선생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자, 어떻게 말해요? 준이치 씨는 집에서 쉬고 싶어 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요? 저는 집에서 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쉬고 싶어 해요. 자, 2번 문제. 세실이 말해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실이에요? 아니죠. 선생님도 세실 씨가 아니에요. 어떻게 말해요? 세실 씨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해요. 자, 이번엔 팅팅 씨예요. 팅팅 씨가 말해요. 부모님을 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팅팅 씨예요? 아니에요. 선생님도 팅팅 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해요. 팅팅 씨는 부모님을 보고 싶어 해요. 자, 자르갈. 한국 가수를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국 가수 좋아해요? 자, 어떻게 말해요? 자르갈 씨는 한국 가수를 만나고 싶어 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에릭. 친구들과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자, 여러분도 에릭이 아니에요. 선생님도 에릭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에릭 씨는 친구들과 제주도에 가고 싶어 해요. 자, 그러면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여기부터는 고 싶어요 하고 고 싶어 하다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자, 사라 씨가 말해요. 팅팅 씨는 어디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 해요?
가고 싶어요. 왜? 팅팅 씨는 어? 팅팅 씨 이게 사라. 팅팅 지금 직접 이야기해요. 팅팅 씨는 어디에 가고 싶어요? 팅팅 씨 어떻게 말해요? 여기 저가 있어요. 저는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맞았어요? 자, 그럼 2번 문제. 사라와 팅팅 다시 이야기해요. 팅팅 씨, 어머니는 어디에 뭘까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해요. 가고 싶어해요. 왜요? 자, 팅팅 씨, 팅팅 어머니 같아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고 싶어해요. 자, 어머니는 제주도에 여기 있죠. 가고 싶어해요가 맞아요. 자, 3번. 팅팅 씨, 방학에 어디에 갈 거예요? 어머니가 부산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해요. 가고 싶어해요. 왜요? 가고 싶어요. 왜? 어머니, 팅팅 씨가 아니에요. 사라 씨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에요. 가고 싶어해요. 자, 사라 씨와 팅팅 씨가 이야기해요. 팅팅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왜? 팅팅 씨, 팅팅. 사라 씨하고 팅팅 씨가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 싶어요를 써요. 자, 그럼 우리 고 싶어하다를 연습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가족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어머니는 어느 나라에 가고 싶어해요? 여러분, 오빠는 어느 나라에 가고 싶어해요? 여러분, 형은 어느 나라에 가고 싶어해요? 자, 이야기해 보세요. 선생님, 어머니는 태국에 가고 싶어해요. 태국 음식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태국에 가고 싶어해요. 선생님, 여동생은 이탈리아에 가고 싶어해요. 이탈리아 남자가 멋있어요. 그래서 가고 싶어해요. 자, 여러분 가족은 어느 나라에 가고 싶어해요? 자, 먼저 철민이 이야기해요. 제 동생은 일본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에 가고 싶어해요. 영희, 제 아버지는 중국 사람이에요. 아, 영희 씨 아버지 중국 사람.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고향에 가고 싶어해요. 아버지가 고향에 가고 싶어해요. 그 다음 수지 씨예요. 제 언니는 영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고 싶어해요. 왜 가고 싶어해요? 누구? 언니예요. 언니. 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해요.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고 싶다하고 고 싶어하다를 배웠어요. AV 고 싶다는 누구? 여러분하고 선생님. 지금 이야기해요. 무엇을 먹고 싶어요? 선생님은 비빔밥을 먹고 싶어요. 자, AV 고 싶어 하다는 누구? 여러분과 선생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었어요? 이 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3강을 공부합니다. 자, 3강에서는 부의 지만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선생님 어때요? 선생님이 키가 커요, 작아요? 여기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키가 커요. 선생님한테 동생이 있어요. 선생님 동생은 키가 작아요. 선생님과 동생은 어떻게?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죠? 선생님은 어때요? 키가 커요. 하지만 동생은 어때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키가 커요. 하지만 동생은 키가 작아요. 이렇게 다른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어요. 자, 키가 커요. 하지만 이래서 키가 크다 에서 지워지고 지만 자 펜이 자 이렇게 지만 그럼 선생님은 키가 크지만 동생은 키가 작아요 이렇게 써요. 자 그럼 키가 크다 어? 키가 작다 여러분 이 표시 이 표시는 반대예요 반대 자 키가 크다 반대가 뭐예요? 키가 작다 여러분 그럼 먹다의 반대는 뭐예요? 먹다 먹다의 반대? 욱 아니에요 먹다? 냠냠? 맞아요 안 먹다 자 안 먹다하고 또 같아요 뭐예요? 지난 강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먹지 안타 먹지 않아요 지 않아요 자 그 다음 N이다 여기 N이다로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다 자 선생님이다 반대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반대 선생님이 아니다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있다 반대가 뭐예요 없다요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 다 배웠어요 그렇죠 이가 있다 이가 없다 자 그 다음 잘 해요 뭐 수영을 잘 해요 잘 AV 반대 뭐예요 여러분 못이죠 못 못 해요 뭐 못 수영을 못 해요 못 먹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 그럼 자, 키가 커요 하고 키가 작아요가 어때요, 여러분? 반대죠, 반대. 자, 반대일 때 써요. 키가 크지만. 그래서 이 키가 크지만은 선생님은 키가 크다, 동생은 키가 작다 사이에 하지만이 있어요. 키가 크다 해서 다를 지워요. 그 다음 플러스 지만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 저는 휴대폰이 있지만 어머니는 휴대폰이 없어요. 있다, 없다. 그래서 있다의 다가 없어지고 플러스 지만이 되죠. 그래서 저는 휴대폰이 있지만 어머니는 휴대폰이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자, 여기 이 질문에서 우리 선생님은 키가 커요. 지만 커지만 이렇게 써요? 이거는
안 돼요. 항상 커요가 아니에요. 항상 크다. 처음, 기본, 문형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키가 커지만은 안 되고 키가 크다 해서 크지만이 맞아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여러분 선생님은 키가 커요, 작아요? 키가 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자, 선생님이 농구를 해요. 두두두두. 자,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키가 커. 농구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생각해요. 하지만 선생님은 슛. 슛. 슈팅.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은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 선생님은 키가 커요. 여러분은 다 생각해. 키가 커? 저 사람 농구 잘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농구를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키가 커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과 달라요. 보통 사람들 생각과 달라요. 농구를 못해요. 자, 문장을 봐요. 선생님은 아까 밥을 많이 먹었지만 배가 또 고파요. 자, 여러분 밥을 많이 먹었어요. 보통 사람들, 보통 여러분, 선생님은 다 생각해요. 밥을 많이 먹어요. 맞아요. 배가 불러요. 밥 먹어요, 못 먹어요? 이제 밥 못 먹어요. 하지만 또 먹고 싶어요. 또 배가 고파요. 밥을 많이 먹었어요. 생각이 달라요. 먹었다. 하지만 어떻게? 먹었지만 배가 또 고파요. 자, 이번에는 한국어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한국어 어려워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자, 어려워요. 보통 하고 싶지 않아요. 나 싫어요. 재미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재미있어요. 앞에 생각과 달라요. 어렵다. 하지만. 그래서 지만. 한국어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여러분도 한국어가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 연습해 봅시다. 자, 여러분 V지만 이해했어요? 여러분이 하지만을 알아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자, 선생님하고 연습해 봅시다. 자,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보기, 여름, 덥다, 겨울, 춥다. 여름 덥다, 겨울 춥다. 이것은 지금 반대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름은 덥다 하지만, 덥지만 겨울은 추워요. 자, 백화점 비싸다, 시장 싸다. 여러분, 이 비싸다, 싸다, 뭐예요? 반대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백화점은 비싸지만 시장은 싸요.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 주스 차갑다. 차 뜨겁다. 차갑다, 뜨겁다. 반대 단어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주스는 차갑지만 차는 뜨거워요.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 어제 숙제가 많다. 오늘 숙제가 적다. 많다. 숙제가 적다. 그러면 반대네요. 어떻게 써요? 어제 숙제가 많았지만. 자, 여기는 어제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어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시 있어요. 오늘은 숙제가 적어요.
자, 여기는 오늘이 있어요. 그래서 아던 엿이 없어요. 자, 그 다음 4번. 지난달 조금 덥다. 이번 달 덥지 않다. 어? 덥다. 덥지 않다. 이 단어는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반대죠. 반대. 어떻게 써요? 지난달은 조금 더웠지만 이번 달은 덥지 않아요. 이렇게 써요. 자, 이번에 다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한국어 공부 어렵다. 재미있다. 이번에는 한국어 공부는 어렵다, 재미있다. 어? 여러분, 어렵다, 재미있다? 반대? 아니에요. 어렵다, 재미있다는 여러분, 어렵다 생각해요.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요. 재미있어요. 이거죠. 자, 한국 음식 조금 맵다. 여러분, 매워요. 그럼, 아우, 돼. 안 먹어, 안 먹어. 맛없어. 하지만,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써요? 한국 음식은 조금 맵지만 맛있어요. 이렇게 써요. 자, 내일 토요일 수업이 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토요일에 수업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서는 토요일에 보통 수업이 없어요. 자, 그럼 내일 토요일 받침이 있어요? 이지만 수업이 있어요. 어?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아, 토요일 수업 없을 거예요. 하지만 수업이 있어요. 아, 진짜? 내일은 토요일이지만 수업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제 친구 농구선수 키가 작다. 여러분은 생각해요. 농구선수 키가 커요, 작아요? 커요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과 달라요. 제 친구는 농구선수 받침이 없어요. 지만 키가 작아요. 그 다음 내일 학교에 안 가요.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자, 여러분 학교에 안 가요. 보통 여러분 학교에 안 가요. 뭐예요? 컴퓨터 게임을 해요. 텔레비전을 봐요. 친구랑 놀아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요. 이 사람은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자, 내일은 학교에 안 갈 거지만 여기에 안 갈. 왜 내일이 있어요. 안 갈 거지만 도서관에서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도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자, 이 사람은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대화를 만들어 봐요. 어머니도 회사원이에요? 아니요. 아버지는 뭘까요? 회사원. 회사원이지만 어머니는 회사원이 아니에요. 자, 이 아버지는 여기에 이거죠. 회사원 이다. 여기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다. 여기에 하지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회사원이지만 어머니는 회사원이 아니에요. 반대. 자, 두 번째. 한국 음식이 어때요? 여러분 한국 음식이 어때요? 맛있다. 맛있지만 맛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맛있지만 어떻게? 조금 매워요. 맛있지만 조금 매워요. 하지만 맛있어요. 맛있지만 맛없어요. 이렇게 안 써요. 왜요? 맛있지만 맛없어요. 여러분 맛있어요? 맛없어요? 대답이에요. 맛있어요? 그럼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같이 이야기해요? 이상해요. 그쵸? 그래서 맛없어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자, 동생은 학생이에요. 작년에는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회사원
이에요. 자, 작년에는 학생이었지만 과거, 지금이니까 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자, 그다음 어제 파티가 어땠어요? 여러분, 어제 파티가 어땠어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맞아요. 선생님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재미없어. 그런데 하지만이 있죠. 아, 재미 있었어요. 진짜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재미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V지만을 배웠어요. V지만은 여러분이 하지만을 알아요? 그럼 쉬워요. 자, V지만은 두 가지 반대 그리고 생각이 달라요. 자, V지만 꼭 집에서 연습하세요. 그럼 우리 본문을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1강부터 3강까지 우리 16과를 배웠어요. 우리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듣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말해 봅시다. 자, 먼저 본문에 단어가 있어요. 계획. 계획은 여러분 1강에서 무슨 계획이 있어요? 그때 배웠어요. 자, 계획, 여러분 주말 계획이 뭐예요? 아,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갈 거예요. 아, 영화 볼 거예요. 생각했어요? 계획이 있어요. 친구하고 약속했어요? 계획이 있어요. 자, 그다음 보내다. 자, 보내다는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해요. 방학 잘 보냈어요? 방학 잘 보냈어요? 자,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방학이에요. 여러분, 방학에 뭐 했어요? 친구하고 여행을 갔어요.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영어도 공부했어요. 집에서 청소도 열심히 했어요. 책도 읽었어요. 여러분은 방학에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이 다잘 됐어요? 다 괜찮아요? 자, 그게 보내다예요. 그래서 방학 잘 보냈어요? 선생님은 다 좋았어요. 저는 방학 잘 보냈어요. 여러분은 방학 잘 보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주말 잘 보내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요? 무슨 말이에요? 아, 주말.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즐거워요. 재미있어요. 나쁜 일 없어요. 잘 보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열심히 해요. 자, 열심히.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거는 머리. 이거는 어깨. 이거는 손이에요, 손. 여기 팔. 이거 팔. 자, 여기는 A하고 B가 있어요. 지금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에서 본거 이렇게. 자, A가 지금 공부해요. B도 공부해요. 아, 그런데 B는 휴대폰을 봐요. 또 빵도 먹어요. 또 음악도 들어요. 하지만 A는 공부해요. 또 공부해요. 음악 안 들어요. 밥안 먹어요. 자, 시험이 끝났어요. A는 우와. B는 어떻게 할까요?
A하고 B가 지금 달라요. 왜요? A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잘 봤어요. B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니에요. 휴대폰 봐요, 밥을 먹어요, 음악 들어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공부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아니에요. 자, 그 열심히예요. 자, 그럼 지금 에릭 씨하고 세실 씨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먼저 본문을 들어봅시다. 16과 휴일에 무엇을 할 거예요? 이번 휴일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네, 팅팅 씨하고 같이 등산을 갈 거예요. 에릭 씨는요? 저도 휴일에 놀고 싶지만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요. 네, 세실 씨도 휴일 잘 보내요. 자, 여러분 잘 들었어요? 본문은 우리 1강에서 들었어요. 그때 어려웠어요? 지금은 어때요? 조금 쉬워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봐요. 에릭과 세실이 이야기해요. 자, 세실 씨는 주말에 계획이 있어요. 뭐예요? 팅팅 씨하고 같이 등산을 갈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에릭 씨는 왜 못 가요? 맞아요.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듣고 따라해요. 이번 휴일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이번 휴일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네. 팅팅 씨하고 같이 등산을 갈 거예요. 에릭 씨는요? 네, 팅팅 씨하고 같이 등산을 갈 거예요. 에릭 씨는요? 저도 휴일에 놀고 싶지만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거예요. 저도 휴일에 놀고 싶지만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요. 네, 세실 씨도 휴일 잘 보내요. 네, 세실 씨도 휴일 잘 보내요. 여러분, 따라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는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선생님은 에릭, 여러분은 셋이 같이 이야기해요. 네, 여러분 잘 따라했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요. 아래에 방학과 여행을 가다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에릭, 여러분이 셋이에요. 자, 먼저 선생님 에릭, 2번 뭘까요? 네, 방학이 위에 가서 이번 방학에, 그리고 여행을 가다 아니에요. 오늘 배웠어요. 여행을 갈 거예요. 자, 시작해요. 이번 방학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네, 팅팅 씨하고 같이 여행을 갈 거예요. 에릭 씨는요? 저도 방학에 여행을 가고 싶지만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요. 네, 세실 씨도 방학 잘 보내요. 자, 연습 잘 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에릭, 선생님이 세실이에요. 자, 시작해요. 이번 휴가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네, 팅팅 씨하고 같이 바다에 놀러 갈 거예요.
에릭 씨는요? 저도 휴가에 바다에 놀러 가고 싶지만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요. 네, 세실 씨도 휴가 잘 보내요. 네, 잘했어요. 자, 마지막 연습이에요. 자, 선생님이 세실 할게요. 여러분, 에릭 한 번 더 하세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네, 팅팅 씨하고 같이 파티에 갈 거예요. 에릭 씨는요? 저도 크리스마스에 파티에 가고 싶지만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요. 네, 세실 씨도 크리스마스 잘 보내요. 네, 잘했어요. 여러분도 연습했죠? 자, 그럼 우리 연습은 끝났어요. 자, 우리 16과에서는 AV을 거시다, 그리고 AV고 싶다, AV고 싶어 하다, 그 다음 V지만, 그리고 본문까지 연습했어요. 여러분, 자, 16과가 끝났어요. 꼭 복습하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과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